하나는 저항한 의미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호위대장 느부사라다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백성 60명을 잡아 리블리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은 자가 바벨론 손에 두면 반역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은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두신 두 가지 길, 복리의 길과 복의 길과 저주의 길 가운데 저주의 길을 택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을 무시한 결과를 비칩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열왕기 마지막 바벨론 파와의 반란과 여호와긴 내석방을 기록합니다. 유다 총독 된 그달리아는 남은 자들에게 바벨론의 통치를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은 반 바벨론 파 사람들이 암몬 왕의 사주를 스스로 그달리아를 죽이고 바벨론의 응징에 두려워 이집트로 도망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유다의 역사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갑자기 37년이란 긴 세월을 건너서 여호와긴이 바벨론을 감옥에서 풀려난 일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긴의 석방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끝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열왕기가 심판으로 풀려 난 자고 희망의 메시지로 끝나고 전합니다. 백성을 잘 안 보여. 하나님은 내 사랑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여전히 변치 아니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긴이 옥에서 풀려 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여호와긴이 옥에서 풀려 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 앞에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저주의 길을 택한 결과를 지도자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복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우리는 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불행이 갈리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복의 길을 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된 역사의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하오니 복된 길을 선택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